입니다. 83쪽 여러분 교재 83쪽에 부당노동 행위 아까 부당해고하고 연관됐던 거죠. 아까 부당해고 제가 이거 이쪽으로 가져왔었는데 부당노동 행위 똑같습니다. 부당해고하고 절차는 똑같아요. 다만 벌칙이 틀립니다. 3322. 자, 구제명령은 3년 이하 3천만 원이고 부당노동 행위는 아까 저쪽에서 부당해고는 1년에 1000. 그죠? 여기는 2년에 2000. 왜냐하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 단체. 단체에서 여기서 부당해고 당한 거고, 아까는 부당해고는 개인이 당한 거예요. 그때는 1000, 1000. 여기는 단체 했을 때는 2000에 2000이고, 3000에 3000이죠. 위반했을 때, 요겁니다. 나머지 절차는 아까 10, 15. 똑같아요. 지방노동행위 할때 10, 중앙으로 할때 10, 중앙에서 행정소송 할 때는 15. 또, 똑같습니다. 그것도 문제 또 한번 볼 거예요. 4대보험. 아, 어렵죠? 4대보험. 기본적으로 산재, 고용, 국민, 건강이죠. 그죠? 장관은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개를 관여하죠.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이상 가입, 그죠? 가입이 안 되죠. 근로자는. 그 다음에 심사청구가 많이 나오죠. 지문상으로. 잘 보세요. 자, 심사청구는 공단이에요. 다. 어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연금공단. 심사청구 1차, 90일. 자기가 이제 여기 적용, 산재에 적용을 받았는데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공단에다가 심사청구를 하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 공단에 신청하고 얘만 심사관이 개인한테요. 누구? 고용보험은 심사관한테 합니다. 얘만 틀려요. 그리고 2차로 여기서 심사가 나왔어요. 나와서 90일 후에 이의 제기할 때는 재판 청구합니다. 재심사 청구할 때는 보세요. 위원회예요. 얘만 얘 둘만 재예요. 재자가 들어가요.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요세 개만 구분하면 답을 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산재, 고용, 국민, 국민연금. 자, 심사는 공단, 얘는 심사관.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위원회예요. 위원회인데, 얘는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이렇게 구분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따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답이 보일 거예요. 세부적인 건 산재가 가장 많이 나오죠. 산재 이제 급여가 많죠. 여러 가지 그거하고 근데 고용보험 마찬가지죠. 국민연금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근로복지공단 산재하고 고용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심사는 공단인데 얘는 심사관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청구하죠? 누구한테? 위원회한테 하는데 얘네들만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쇼. 이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하나 그날 이게 없네요. 이건 이따 지금 이번은 교재 2번 저 취득상실 또 있어요. 제가 문제 있을 때 거기다 넣었는데 그때 한번 볼게요. 그거는 거기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시효. 시효가 요번에 하나 바뀐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 요약에는 뺐어요. 뺐는데 요번에 집어넣었어요. 요게 뭐냐면 3년. 3년은 뭐냐? 연금 보험 환수금 징수에 대한 환수할 권리. 그다음에 급여를 받거나 더 냈어요. 반환하는 수급권자의 권리. 그다음에 요거죠. 1월달에 개정됐죠. 뭐냐면 연령이 도달했는데 연금 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반환 일시금 청구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금 받을 나이인데 내일이 연금 받는 날이에요. 하루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연금 못 받죠.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반환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10년 됐죠. 요게 추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질문 없는 걸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갈게요. 아, 여기 나오네. 취득상실 나오네. 취득상실 여기서 나오네요. 자,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성립일이 그날이고 취득도 그날인데 소멸을 보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가입되어 제외된 그날. 그다음에 수급권자 적용 배제 신청한 날. 적용 예정 그날. 요것만 다 그다음 날인데 그날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익을 주는 거야, 이익을. 내가 이걸 안 하고 그다음 날 위에 피해를 보는 거고. 요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지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근데 그 사람이, 수급권자가, 그날 했을 때 피해를 보느냐, 그 다음 날 했을 때 피해 보느냐, 그걸 계산을 보시면, 아,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이해할 수 있죠. 자, 외우려면 잘 외우지도 않고. 자, 보시죠. 자,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 문서관리. 자, 몇 년이죠? 3년, 5년, 2년, 그 다음에 소송 끝날 때까지. 구분하죠? 5년짜리. 자, 보시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모든 관리비, 예산 집행, 모든 월별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에 의해서 성희롱 몇 년? 성희롱 3년, 성희롱 3년. 1년이네. 여기 1년은 돼 있네. 틀리네요, 얘가. 그 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자 명부 계약서 3년. 그 다음에 폐쇄로 얘네들은 기타 2년. 얘도 틀리다. 얘도 틀리다. 고르는 거네요, 고르는. 30일이죠, 얘는. 폐쇄로. CCTV는 30일입니다, 30일. 네. 교재 여러분들, 1교시에 아마 했을 거예요. 30일. 그 틀린 게, 얘하고,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니은하고 리을. 4번이겠네요. 옳은 거. 니은하고 틀리니까, 기억하고, 디귿. 1번이네요. 네. 그래요? 30일 보관은 30일이고요. 보관은 30일입니다. 자, 보통 요거 하나 급수간 상태 3년이라 이게 추가로 나왔다 그랬죠? 급수간 상태 3년입니다. 예, 요거 제가 넣었어요. 자, 이거는 1번.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얘 틀린 거는 얘는 30일이고 얘는 몇 년?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번 봅니다. 자, 지문상 재해 관련은 청구가 끝나지 않았다. 영원이죠? 끝날 때까지. 옳은 거, 얘 틀렸네요. 어린이집시설, 안전점검, 진단, 뭐죠? 3년 맞죠? 성희롱? 3년. 소방? 2년. 근로자 명부? 근로? 3년. 네, 성희롱, 근로 3년. 요거는 2년. 그럼 틀린 게 1번. 자, 문서 보정요. 2-1. 자,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 몇 년이라 했죠? 5년. 그 다음에 소방은 올케 연결돼 얘가 2년. 근로자는 3년. 틀렸네요. 승강기 자체 검사 2년. 얘는 3년. 얘가 맞겠네요. 5번이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급수가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3년입니다. 자, 문서 보정 기간에 순서대로 쓰세요. 저수죠. 몇 년? 저수죠. 2년이겠죠, 2년. 그다음 배우자 출산, 근로자입니까? 3년. 그죠? 2년, 3년. 배우자 출산 청구 허용, 근로자에 대한 거는 3년이에요. 자, 문서 보정 기간 단전 거의 다 끝났죠. 육아 단축 서류, 근로자니까 몇 년? 3년. 성희롱? 그렇죠. 근로자는 3년, 성희롱은 3년. 그죠? 3년. 용어로 쓰세요. 뭐뭐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근로자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는 게 뭐예요? 평균임금이죠. 그죠? 평균임금. 얘가 뭐에 사용되냐? 그걸 아셔야지 이제. 평균임금. 뭐에 사용되냐? 그죠? 평균 퇴직금 맞나요? 네, 퇴직금 산재. 그죠? 휴업수당. 연휴에는 퇴산간다. 평균 연휴에는 퇴장한다 이렇게 했죠. 요거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짧대요. 짧대. 단 뭐죠? 그죠? 단시간 근로자. 네, 단시간. 이게 지문으로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참, 그죠? 지문으로 나왔다니까요.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안 나오죠. 네, 이게 지문은 저기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자, 규정 순서대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근로자예요. 아까 부당해고 5가지 봤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당하지 않으며 부상으로 질병 유할 때는 뭐뭐과 구 며칠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산전 후교와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자, 휴업 기간. 휴업 기간하고 30일 안에는 해고 못 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 오면 30일 동안 해고 못 합니다. 이때 때문에. 부당 해고도 하죠. 그럼 나중에 천만 원 과태료 나와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못 하죠? 질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끝난 후에 30일 동안은 해고 못 한다는 얘기예요. 휴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쉬었을 거 아니에요. 휴업이란 거는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게 휴업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직을 들어왔는데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근데 30일 동안 해고 못 하고 복적으로 딱 먹은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보시죠. 사용자의 규책사유예요. 뭐 문을 닫았기 전에 잠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휴업 기간 중에 요때 휴업한 게 뭐예요? 뭐를? 평균 임금의 몇 프로를? 네, 70%, 100분의 70. 법률 용어상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용자 규책사유예요. 휴업 기간의 평균 임금이요. 휴업 수당이겠죠. 그러니까 휴업 수당. 휴업 수당은 자 평균 임금 지금 나왔어요. 휴업 수당이 평균으로 70% 준다는 거죠. 네. 자 임금. 자 임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임금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년이죠. 그죠? 맞네요.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은 아까 3개월 나왔죠. 총액의 총액에서 나눈다. 보이죠 눈에? 그 다음에 귀책사유는 뭐예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그죠? 100분의 70 나와야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쓴 금액. 그죠? 소정금액. 총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로계약서 정한 금액.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뭐 했어요? 야간, 연장, 근로. 그죠? 그 다음에 지휘 감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비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비원들. 근로자들은 사용자, 지휘 아래에 쓰면 근로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 휴게실을 별도로 둬야 돼요. 그 침대, 라꾸라꾸 침대에서 자면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지금 유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반장님들은 반드시 근무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게실에서 쉬어야 돼요. 지금 거의 다 현장 가면 한 80% 70% 그래 돼 있어요. 요거 때문에. 요 질문 때문에. 이분들이 퇴사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 라꾸라꾸 침대에 잤다. 그거는 지휘 감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근로시간에 대한 돈 달라고 해요. 그럼 줘야 돼요. 이거.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시간 별도로 딱 그거하고 별도 공간에다 6시간이라고 해요. 이거 때문에. 자, 3년간 해고죠. 해고. 자, 사용자 해고하려면 뭐예요? 30일 전에 뭐 해야 되죠? 무슨 임금? 통상임금의 30%를 줘야 된다. 해고. 사용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서면으로 반드시.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원들 해고할 때는 서면 통지합니다. 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해고 기준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노동조합과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30일 전에 협의해야 된다? 50일이죠, 50일.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하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해야 하고 50일 전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를 해고한 날 3년 이내에 다시 복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해고했을 경우에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되며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두지 않아야 된다. 1번이 틀리죠. 아니요. 그렇죠. 예. 50일이었죠. 요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50일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대표하고 50일 안에 협의해야 돼요. 자, 여기 50일 전에. 자, 10번. 해고 예외자가 있겠죠. 아까는 해고 30일 전에 통상임금 하라 그랬죠. 예고자가 있겠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거 정말 보기 어려워. 답이 찾기 어려워요. 664, 네? 보세요.
어떤 사람 있거든요. 2개월 이내, 수습 3개월, 질병 후 휴업기간인 사람, 6개월 이내. 제외자가 누구예요? 3번이죠. 내가 부상 당하고 요양을 했어요. 휴업기간에는 30일 후에도 해고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3개월 근무한 자,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근무한 자, 수습 3개월 이내인 자, 2개월 이내인 자. 이 사람들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안 되지. 저게 산모하고, 그죠? 요양급여 또안 합니다. 예. 자, 구제 신청 요거에 대한 설명. 자, 보세요. 아까 구제 신청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예요. 단체가 아니에요. 부당해고가 두 가지예요. 개인한테가 있고 단체가 있어요. 지금 개인한테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절차가. 다만 벌칙만 틀려요. 자, 개인은,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는 날부터 며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 지방노동위원회겠죠? 구제신청 할수 있으며, 노동법에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받았을 때는 며칠 이내에? 불합리하다. 10일 이내에 중앙에다가 재심할 때가 그랬죠.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했는데, 이때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만에? 그렇죠. 15일 안에 행정소송할 수 있다. 또 하나 참고. 행정소송 했으면, 여기에서 판정 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나 중앙이나. 이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기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송 갖다 해서 각하되는 게 아니라, 기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구제 신청에 관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요건지만. 근로자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동위원은 부당해 설립하다 판정되면, 그죠? 기각 결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0일, 중앙노동위 10일. 그 다음에 재심 판정을, 효력을 정지한다? 아니죠. 소송할 때도 그대로 간다 그랬죠. 유효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심 판정 1년 이하 1천만 원.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구제명령의 재심 판정. 재심판 중앙이죠. 중앙노동위에서 했던 거. 그것들을 이행 안 하면 1년 1천만 원. 저기서 단체에서는 2년 2천만 원. 이해하시죠? 네. 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 되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에다 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에서 결정을 난 10일 안에 중앙에 해야 되죠. 맞죠? 그다음에 재심 판정은 송달남부터 어떻게 15일 안에 행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틀렸네. 정지된다 돼 있죠. 정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원직 복귀하면 그대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노동위에서 해고를 했어요. 구제명령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직하기 싫어. 거기서 또뭐 하러 가? 내가 그 사람도 싸울 일 없잖아요. 돈으로 달라 했어요. 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품 지급할 수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했는데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돈으로 주세요, 그냥.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행강정이군요. 이거를 지금 부당노동 행위를 지방노동위에서 했어요. 중앙에서 했어요. 소송까지 이거를 이행 안 했을 때 이제 이행강정금이 나오죠. 강제적으로. 안한 사람에 대해서, 결국 사업자겠죠.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때리겠죠. 어떤 식으로. 자, 이행강제금 뭐예요? 2천만 원. 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 판정 포함한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용자, 사업자에게는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며칠 내로? 언제까지 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지받을 내로? 언제? 빨리 내야죠, 빨리. 15일. 그렇지만 30일에 내가 낼 거니까 이행강제금 나간다. 이건 30일 안에 알려주고, 내는 거는 빨리 내라. 15일 안에 내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노동위 최초 구제 명령 2회에 걸쳐서, 그죠? 매년 2회. 4천만 원에 4천만 원, 8천만 원. 2년 동안 징수하죠. 그죠? 그렇지만 2년 초과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 되는 거죠. 근데 명령한 자는 구제 명령을 받은 자 있잖아요. 근로자는 이행하지 않았대요. 15일 안에 다시 알려줘야 돼, 노동. 이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돈을 주라 그랬는데 안준 거예요. 그 15일 동안 돈을 안 줬으니까 나도 15일 안에 바로 어때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다음 30일까지.
강제금 징수한대요. 미리 사전에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행강령가 얼마 나갈 겁니다. 30일 전에 사전 공지하는 거죠. 그럼 그 돈 받은 은 15일 안에 내고 근로자가 15일 안에 낸 거 보니까 안 냈어. 그럼 15일 안에 다시 노동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스토리가. 자, 이행강령부터 하죠. 자, 멋지죠?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이해죠, 이해. 이해, 4천만 원이니까. 그죠? 이해 범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근로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실 제한은 기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정 근로시간은 정한 시간이죠? 정한 시간. 그 다음에 지휘 감독이 있을 때 근로한 거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경비 아저씨들. 야간 근로는 50%. 그죠? 제한 시간 소화할 수 있다. 4번이 틀리죠? 통상임금, 통상임금. 그죠? 통상임금. 야간. 네? 아, 그쵸. 여기서 이제 질문 바뀌었죠. 옛날 거니까. 여기서, 휴일금, 휴일, 어디죠? 휴일. 휴일, 휴일, 여기죠. 여기. 여기는 100%죠. 지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옛날 질문이에요. 휴일은 100% 바뀌었어요. 대신에, 야간하고 연장하면은 고통이 좀 따르죠. 그죠? 통. 고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정 휴가. 법정 휴가는 15일. 15일. 80% 이상 한 사람은 유급 휴가 15일 주고요. 미만인 사람도 개근 시 하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초과한 사람은 25일 한도. 엄상시효 충분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휴가는 몇 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 겁니다. 휴가는 휴가 휴가는 몇 년 사용하지 않으면은 휴가는 그 해년도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 해년도에 가야 되잖아요. 1년이겠죠. 그죠? 1년. 휴가는 1년이에요. 보통 아까 보면 산재 이런 건 다 3년이었잖아요. 휴가는 1년이에요.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업무상 질병으로 했는데 휴가 출근한 거로 본다. 자, 연차. 연차 유급 휴가는 끝나기 몇 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죠. 당신 얼마 남았어? 언제까지 써서 사용 계획서를, 휴가 계획서를 쓰세요. 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연차 휴가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이걸 알려줘야 돼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알려주고, 당신은 10일 안에 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를 나한테 제출하라는 요 이야기입니다. 서면으로 촉구한다. 이거를. 왜 그래요? 유급 휴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쓰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사용자는 6개월 전에 당시 휴가 얼마 남았고 어떻게 쓸 건지 11년 전에 통보해 주세요.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왜? 사전에 유급 휴가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로자가 촉구를 받았을 때 11년 내에 전부 일부를 사용하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럼 다시 한번 사용자가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죠. 그랬을 때는 유급 휴가를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네. 6개월 10일.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10월 달에 당신 남았어. 통보해줘. 그것도 안 쓰면 그거 사라져요. 소멸, 1년 만에 소멸되어 버리니까. 이거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 쓰지, 근데. 다 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성은 월 1회 휴가를 줘야 되고, 사용자는 출산 전후 며칠? 아까 했죠? 출산 전후 90일. 둘일 때는 120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죠? 45일하고 60일. 그 중에 유급은 며칠? 60일, 75일. 그죠? 그리고 짐은 1회 각각.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60일하고 75일 빠졌네요. 그죠? 유급 휴가. 이 중에 90일에 60일은 유급휴가고 120일에 75일은 유급휴가 빠졌어요. 용어가. 그렇지만 나중에 사용자는 1년 미만 가진 여성 근로자가 왔어요. 출근해서. 그때는 어떻게? 1일 이에 30분씩 유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유급 얼마라고요? 90일에 45에 60. 그죠?
자녀가 두 명 사면 120, 그죠? 마지막에 75일.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규칙. 취업규칙 요거만 보세요.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써야 된다. 취업규칙. 여러분 단지에 가면 취업규칙 다 있어요. 근로계약서 따로 있고, 그 위에 취업규칙이 있어요. 회사에서 만든 취업규칙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넘어갈게요.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은 회사에서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취업규칙 바뀔 때마다 문서가 와요. 다 사인하라고. 다 근로자 다 사인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최저임금법 때문에 아파트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막 경비아저씨 다 잘리고. 그죠? 최저임금법 때문에. 왜? 그걸 적용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까지 알려줘야 주지해야 되잖아. 그거 주지 않으면 100만 원 아까 과태료 나온다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짤 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 회사에서 그걸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휴게 시간을 늘리죠. 자, 최저임금법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를 정한다.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그렇지만 수습 3개월 이내 사람에 대해서는 10% 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장소별로, 종류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어? 이건 뭐, 안 됐나요? 그 다음에, 도급을 사용 경우에는 도급이 체계돼, 연대해야 되죠? 연대해서. 도급을 줬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급자하고 도급자는 연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도급이 책임져야 하면 수급자는 책임을 수 없다. 틀리죠. 둘을 다 연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3학년 2반이거든요. 3학년 2반. 자,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사용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근로자에게 개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 위반할 때 100만 원 맞죠? 주지의무. 예, 이게 틀렸겠네요. 근데 여기 다 불러 안 넘나요? 안 넘어가나?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 이때 뭐구나. 네, 나오네요. 자, 최저임금법 한 번 더 볼게요. 최저임금법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다. 소득 분배에 따라서 8월 5일까지 요번에 진통 겪었죠. 8월 5일 날 막 확정하니 안 하니 해서 8월 5일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에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의 임금보다 낮추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이겠죠? 연대 책임하도록. 연대 책임하도록. 그런데 2천만 원, 요거는 잘 모르겠다 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사용자 사용에 미치지 못할 때는 무효죠. 그죠? 그 이 법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다. 4번이에요, 4번. 1천만 원, 2년 이내에 1천만 원이네요. 연대 했을 때, 안 했을 때 2년 이내에 1천만 원. 지문상으로 한번. 보시고 요거죠. 무효되지만 최저임금 동일한 임금 지급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자 퇴직금은 미리 정산한 경우 몇 년간 몇 년간이죠? 퇴직하고 정산하고 나서 5년 그죠? 5년이죠? 관리비하고 퇴직금은 5년이었죠? 그죠? 퇴직금. 자,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총재산의 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한다.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총재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어떻게 우선 변제해줘야 된다. 회사에서. 그죠? 저당권 들어왔을 때도. 퇴직금은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의 부담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은 15분 이내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한다. 이건 지문을 한번 보시고.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계속 1년 넘은 사람에 대해서 31분 무슨 임금? 퇴산 간다. 평일날. 그죠? 평균 휴일날 퇴산 간다. 퇴직금. 자, 사용자는 근로자 요구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 요구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까 요건 있었죠? 이 경우 미리 정산한 지금 산장위원회에 의해서는 시점부터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하면 그때부터 새로 출근한 거예요. 그때 4대분 다 정리해야 돼요.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건이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자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이. 자, 퇴직 중간 사유. 중간, 퇴직금 중간 사유입니다. 뭐예요? 본인 명의로 해야 되죠? 본인 명의로.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보증금 전세금을 한 해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개월의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질병 부상자에 대한 요양 6개월이죠. 6개월. 그 다음에 중간 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뭐예요? 회생하고 파산은 없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아까 153 나왔죠. 단체협약을 통해서 경비 아저씨들, 그죠? 시간 줄이는 거. 최저임금 때문에. 그 153이잖아요, 이게. 그럴 때 정산할 수 있다. 결국은 여기죠.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때는 정산할 수 있다. 자, 25번. 네모 안에 들어갈 퇴직금 제도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제도를 설정해야 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다만, 계속 근로 몇 년, 1년 미만의 사람은 퇴직금 줄 필요가 없죠. 그죠? 4주간 평균 시간, 15시간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1년 미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4주간 평균 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자. 26번 네모 안에 들어가시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용자는 나오죠? 평균 임금이겠죠? 31분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지급 며칠만 지급해야 되죠? 네? 15일? 14일 14일 아 여기 특이합니다. 14일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네, 2주. 네, 2주 안에. 그렇지만 둘이 협의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에 의한 퇴직금 받은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3년이죠. 기본적으로. 연차 휴가. 휴가만 1년. 네, 휴가는. 왜냐하면 공시를 하잖아요. 6개월 동안 10일 동안 공시를 하잖아요. 쓰세요. 언제까지. 그래도 안 써. 그럼 마지막 12월 전에, 2월,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공시하잖아요. 그래도 안 썼다 그러면 1년 만에 소멸되고 유급 휴가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휴가는. 얘는 틀리죠. 그죠? 3년간 행사하죠. 이건 뭐냐면, 퇴사하고 나서요. 퇴사하고 난데 퇴직금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나버렸어. 특히 알바하는 아이들. 몰라요. 퇴직금 있는지도. 근데 시효가 3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는 안 주면 문제예요. 돈을 안 주면 문제예요. 돈이 있는데 안 주면 문제라니까. 그게 감사 대상입니다. 다 주죠. 사용자가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그래서 근로한 걸로 본다. 한번 질문을 보세요. 153이죠? 뭐예요? 여기에. 퇴직금 중간 사유 설정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질문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중에 요건 중에 하나인데 아까 단체 협약으로 시간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하여서 소정 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그때 주로는 몇 시간? 주로는 5시간. 그죠? 근로자가 그것이 3개월 동안 연장됐을 때는 줄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정산 사유가 된다는 거죠. 153. 모나미골펜. 이해하시죠? 153. 하루 1시간, 주 5시간, 3개월을 연장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됐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퇴직금 정산해줬어요.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희는 오후에 출근해요. 한 분은. 쉬고 이거 맞추려고. 금요일날은 5시에 출근해요. 그 저녁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쓴 거죠. 자, 28번 남녀. 자,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죠? 며칠 범위 내에서 5일 안에서 3일을 주는데 3일은 뭐예요? 유급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급으로. 가족 돌봄. 우리 가족이 아파요. 근데 내 근로자예요. 예를 들어 아버님이 병 안으로 누워있어. 누가 케어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신청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며칠? 90일.
90일 이내로 일을 나누죠. 연장 30일. 자, 성희롱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누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성희롱. 성희롱 3년이라고 했죠. 보전기간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우한 처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지. 그 다음에 사업주는 임금 외 근로자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타 주죠. 다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자를 위한 거니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복리. 요거죠? 90일. 가족 돌봄은 90일. 우리 집에 누가 아파요. 그럼 병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때는 이 법에 의해서 90일 동안 할 수 있다. 자, 29번 똑같습니다. 성희롱 예방입니다. 벌칙. 성희롱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죠? 사업주는 해야죠. 그 다음에 기관에다 의뢰할 수 있죠. 기관에다가 고용노동부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근데 그거 거기는 강사를 몇 명 둘 수 있다? 한 명 이상 두어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에 정당 사유 없이 강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된다. 3개월 이상 두지 않는 건 잘 모르겠다. 넘어가고요. 법 적용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조치를 한 경우에는 3학년 2반의 벌금을 처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에 과태료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받을 때 1,000만 원 과태료를 처한다. 자, 이건 지문상으로 보세요. 6개월입니다. 6개월. 강사 6개월 계속 두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지문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으로 며칠 배우자 출산했어요. 그럼 배우자가 5일이죠. 5일 안에 주고 3일은 뭐예요? 유급이죠. 그죠? 최초 3일은 유급한데. 근데 이걸 청구하잖아요. 며칠 동안 청구하면 소멸되죠. 뭐 30일 동안. 30일 동안 해야 돼요. 30일 동안 안 하면. 근데 지금 이거 하실 분 없죠? 배우자 출산 이거 좀 하실 분 없죠? 저도 해당은 안 돼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배우자는 3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1년에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1년. 그 다음에 만 몇 세? 네? 8세. 몇 학년? 2학년. 그죠? 틀리네요. 얘가 틀리네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아까 했죠? 근로자가 1년 미만인 사람이 아니라 6개월 미만 받겠다 그랬죠? 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1년 미만 사람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법이 바뀌었다고요. 자, 그리고 육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사람이 복직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같은 업무, 같은 시간에 복직을 하면 근속시간에 포함시켜야 되고, 근속시간에 이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연차를 더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휴직을 신청할 때는 단축 시간을 허용할 수 있죠. 그 단축 시간이 며칠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 지문 나올 수 있어요. 15시간 이상 30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분이 왔어. 다시 복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힘들잖아요. 그때 시간이 뭐예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요거, 요거지 연결시키세요. 자, 노동, 이제 노동법입니다.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 아까는 계속 개인이었죠? 이제 노동법입니다.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 행정관청은 설립 신고 규약에 정한 누락이 된 때는 며칠 이내에 보완하여 요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언제가 기준이냐? 접수한 때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조합은 30일 이내, 그 설립이 됐으면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고 3년간, 이것도 3년간이네요. 보전을 해야 되고, 조합은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그 다음 요거죠. 대표자는 회계 감사를 몇 년? 6개월에 한 번. 두 번 해야죠. 6개월 1회 이상 노동조합이 모든 재원 용도, 기부자의 성명, 격리 사항을 전체 조합원에 공개해야 된다. 6개월. 다시 한번 20일 동안 보완을 해야 되고요. 설립신고는 접수한 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에 그거를 공개를 하고 3년간 그 서류 보관하고 총회는 1년을 하고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봐야 된다. 우리는 9월 30일까지죠? 우리 회계감사? 9개월이죠? 네, 9개월까지입니다. 여긴 6개월이에요? 네. 아, 자, 여기, 예, 요거지 봤죠?
자, 단체 협약에 관한 옳지 않은 것. 행정관청은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노동의 의결을 얻고 그거를 시정명령할 수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단체 협약 당사자는 30일에 1월에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단체 협약을 한 거예요. 단체 협약. 단체 협약은 2년 초과하는 유형을 정할 수 없다. 모르죠. 일단 봅시다. 질문상으로 봐요. 근로조건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은 무효다. 규칙은 무효다. 하나의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이 적용된다면 거기에 따른다. 자, 뭐가 틀리나요? 15일이네, 15일. 단체협약은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대. 단체협약을 하면 15일 이내에 행정관청 신청하고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무효라는 거죠. 구속력.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몇 분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그 이야기죠. 몇 분의 1? 3분의 2죠. 우리 3분의 1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3분의 2예요. 3분의 2. 3분의 2에 따라가면 그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여기 따라간다는 거죠. 그 사업장 안에서. 사업장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분류별로. 막 임대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 노동관계 단체협약. 다시 한번 보면 단체 이게 질문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했죠? 2년이 됐는데 만료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계약이 아니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 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몇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월까지. 다만 단체 협약의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전까지 상대방이 통과함으로써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질문 잘 보세요. 3개월 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쌍방이 해고할 때는 우리 해지합시다 할 때는 6개월 전에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6개월 전에 서로 이거 단체별 서로 없던 걸 합시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제 신청입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단체에서도 부당해고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며칠 그죠? 뭐죠? 30일 3개월이죠. 3개월 10, 15.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금액. 3322. 이거 보세요. 3322. 33. 확정된 구제명을 위반한 자는 확정된 구제명을 위반한 3년에 3년. 그죠?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자는 사업 중이겠죠? 2년에 2년. 그죠? 요거. 요거지 보셔야 돼, 지금. 요거지. 여기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30, 15, 2년, 2년, 3년, 3년. 오, 한번 잠깐. 자, 급여. 요양급여. 산재예요, 요양급여. 요양급여. 뭐예요? 다친 사람. 질병으로 한다. 요양하는 거죠.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했는데 또 왔을 수 있을 때 다시 요양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휴업급여. 마찬가지죠. 100분의. 이때 요양을 하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업주가 주는 게 아니죠. 사업주는 산재보험 돈만 냈잖아요. 여기서 주는 거죠.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거죠. 목표를 평균의 70%. 그래서 아파트에 다치면은 입원시키세요. 그래서 산재 받게끔 해야 돼요. 그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돈 나가요. 근무도 안 썼으니까. 이거 시키고 요거지 맞는 거 없고요. 다만 3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 3일 내에 입원한 사람은 안 되는. 최소 3일 이상 입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몇 프로? 120%를 준다. 지급하죠. 이거 똑같은 질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3년 지난 이후 요양 상태가 보세요. 잘 보세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데도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 아픈 거야. 그때는 뭐 한다고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연금을 줘야죠. 상병보상연금을 줘야 됩니다. 몇 년? 2년. 2년 동안. 유언급여를 2년 동안 해서 이번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거야. 그래도 안 나. 그럴 때 뭐예요? 이제 바꿔야죠. 2년 후에는 뭐 상병보상연금을 주는 거죠. 자. 똑같은 유형,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는 지문이 너무 똑같은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요것만 요거 재활, 입원, 간호, 간병까지 포함. 그렇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간병인까지 다 나오잖아요. 간호까지, 치료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자 휴업기부 하고 봅시다. 유형급여를 한 경우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 부상, 질병을 당했을 때는 며칠 동안 입원 며칠? 3일 하잖아요. 3일 이내에 할 때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올해 가, 장기적으로 가. 그럼 휴업급여를 받겠죠. 그죠? 몇 분에? 평균 임금의 70%. 그렇지만 3일 건 주지 않는다. 이거죠. 요 내용이죠. 요 연관되는 거죠. 유양급여하고 휴업급여하고 연관되면서 뭐예요? 상병보상연금과 연관되는 거죠. 그죠? 치료 때문에 하는 거니까. 2년을 했어요. 요양급여를 했는데도 안 나. 그때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 요 세 가지를 연관시키세요. 자, 보상급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넘길게요. 2년 지난 후, 요양급여를 받아 2년 지나 안 됐을 때는 상병보상연금 받는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요 지문장. 직업재활급여예요. 직업재활급여. 산재 안에 얘가 있어요. 직업 재활 급여가 있는데 얘는 얘 세 가지죠.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를 포함시킨다. 요 질문도 아마 세 가지 놓고 나올 수 있어요. 직장 급여 재활, 직장 재활 급여는 직장 복귀할 때 이 세 가지 지원금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자, 보상 똑같습니다. 보험급여는 공단에 신청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있고 이거는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근데 너무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소속기관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한번 보세요. 행정, 요거만 보세요. 보험결정에 대한 것은 행정심판 안 돼요. 아까는 부당내동을 우리가 행정심판 했었잖아요. 그죠? 보험급여는 행정심판이 안 된다는 사실.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보험심사청구는 90일이에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무조건 90일. 요 지문.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라 이런 것도 냈어요. 자, 재활 직업 재활 급여 나왔죠? 여기. 그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다시 복귀했을 때 직업 재활 급여 중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각각 지급한다. 뭐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자, 피보험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입니다. 이제 산재 끝났어요. 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적용제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받았을 때는 그날, 그죠? 당연히 근로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날 당연한 거죠. 피부에 이직한 데는 다음 날이겠죠. 그죠? 다음 날. 65세 이후 고용된 자영자는 들 수가 없죠. 그죠? 고용보험 못 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고 싶다라면 들죠. 그러니까 뭐냐면 65세 이후에 아파트에 보면 뭐 67세, 68 경비 아저씨들 와요. 그분들은 고용보험 들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이야기 고지문입니다. 외국인들은 근로와 체류한 사람은 가능하죠. 저게 그 근로자도 있잖아요. 그분들 체류 그 6개월마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용보험 다 들어줘. 지금 농촌에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6개월에 들은 사람 다 고용보험 다 들어줘요.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 보면 65세 이후에는 안 들어줘도 되죠. 고용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설치. 자.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한 다음에 1주부터 4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실업급여 저거 해야 돼요. 구급 활동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구급. 취업, 재취업 활동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도 보면, 우리 회사에도 보면, 5년 다닌 사람들 있어요. 5년, 관리소정 5년 이상 한 사람은 6개월.
줘요. 10년, 10년 넘은 사람은 8개월,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7개월 동안 줘요. 돈을, 시력급여를 줘요. 얼마 주는지 아세요? 아니요. 평균임금의 3개월.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을 해요. 많이 받더라고요. 한 180만 이상 받아요. 그게 최저임금이에요? 아, 그래요? 많이 받아서 지금 휴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8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예. 아, 그래요? 최저임금? 아, 그래서 한 180만 이상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년 이상 해야 이제 8개월 되고, 10년에서 5년 사이는 7개월, 5년 밑으로는 이제 6개월 되더라고. 자, 수급가 인정한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죠. 그 금액은. 임금 일액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 수급자 소정 이일에 임신, 출산, 육아를 했을 때는 유예를 하죠. 유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장은 부정을 했을 때는 반환을 하죠. 당연히. 그 다음, 7일 이내에 대기기간 동안은 급여가 주지 않죠. 내가 바로 신청했는데 왜 돈이 안 나오냐 아니라 7일 동안 기다리죠. 그런 내용은. 자, 산재 고용 징수 소멸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멸. 자, 간단하죠. 소멸. 산재 보험 가입이 된 날. 자,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의 근로복지원 가입한 날. 승인 얻은 날. 사실 6개월 범위 근로자 보험 가입한 걸 본다. 실체 없는 사유로 보험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관계. 사업주는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걸 본다는 거죠. 그죠? 근로기준법이 산재 이게 그렇게 유지해 준다는 거죠.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걸 본다. 그래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질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징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당연 가입자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그 다음에 시작된 날, 보험 가입 경우 접수 시작된 날, 요거죠. 일괄 사업 시작된 날, 하도급 공사 착공된 날, 보시면 3번이네요. 보험 가입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 승인, 접수한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적용된다. 성립관계가 적용된다. 자, 보험징수. 이건 보수총액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고 격리주임들이 이거 매년 합니다. 여러분들 상관없기 때문에 질문은 나왔지만 제가 넘길게요. 보험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다 해줍니다. 본사에서 이건 넘길게요. 취득 상실. 자, 자격 옳지 않은 것. 국민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죠. 수급권 된 다음 날일까요? 아니면 피부양 된 날, 국내에 거주할 다음 날, 국적이 있는 다음 날, 신청한 날, 어떤 걸까요? 1번. 그렇죠. 그날이겠죠, 당연히. 그죠? 뭐요? 수급권자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읽어보시면. 그죠? 된날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된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사갔잖아요. 그 다음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적이 있는 다음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유공, 이 사람 유공자 된 날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익할 때 당연히 그날 하는 거죠. 된날. 보험료. 보험료. 이것도 넘길게요. 뭐 언제 내고 언제 내고 이것도 넘깁니다. 태부정거라. 이의심판. 이의심판. 건강보험 이의심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급여, 급여의 비용에 관한 공단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하죠. 어다가 그죠. 조정위원회. 산재는 제, 국민도 제, 제 심사위원회. 이제 양쪽은 제 심사위원회가 있죠. 조정위원회에다가 건강분양 조정위원회. 국민연금 재조정위원회, 산재 재조정위원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차 신청은 심사관은 뭐예요? 근로복지공단. 그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건. 고용보험은 심사관에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죠? 공단에 하는 거는 3개지만 고용보험은 심사관에 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2차 심사는 90일 안에 2차 심사는 재 조정위원회. 그죠? 재. 라고 기억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자, 자격상실. 연금. 사망은 다음 날. 그 다음에 국적 다음 날. 끝난 다음 날. 된 날. 상실한 날. 뭘 것 같아요? 5번. 해당된 날. 제외된 날. 연금 제외된 날. 요거 나올 겁니다. 제외 대상된 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산재는 심사청구 공단이에요. 여기는 심사관이에요. 공단이에요. 공단이에요. 요 두 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요 두 개는 복지에서 하죠. 그리고 2차. 1차, 2차 청구는 90일이에요. 90일. 그리고 나서 2차 청구는 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자가 들어가죠. 여기도 PC 문제가 교재를 봐야 되겠네요. 교재 지금 몇 페이지죠? 아, 재심사위원회. 아, 이걸 갑자기 국민연금도 재심사위원회로 가죠. 네? 지금 84페이지 했었어요? 아, 네네. 지금 한 게, 제가 한 게, 어디냐면, 페이지 수로 여기죠? 51페이지까지 했죠? 51페이지. 그죠? 51페이지까지 했잖아요. 그죠? 자, 105페이지. 교재 105페이지. 105페이지 52번 볼게요. 4대 사회보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요. 산재보험 결정에 대한 것은 어디 한다고요?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할 수 있다. 2번,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불복 있는 자는 어디다가 산재 청구할 수 있다. 3번, 고용보험 처분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심사위원 재심사할 수 있다. 심사관 맞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맞고요. 5번, 4번, 국민연금 가입자는 어디다가? 국민연금? 그죠? 국민연금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자는 그 90일 안에 어디다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보면,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가 2번 보시면, 그죠?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위원회에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90일 안에. 2번 지문이 틀렸죠. 5번 지문 보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할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이네요. 53번. 4대 보험 구제 절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90일이라고 얘기했죠. 다. 그죠? 90일인데 재심사를 한번 보시죠. 산재 4번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어디 해야 된다고요? 산업재해보상 재심사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죠, 지문이.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렇게 106페이지까지 교재 마쳤고요. 오늘 하루도 3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됐던 문제, 이렇게 보완됐던 문제는 제가 올려드려서, 아까 그 행위허가 있잖아요. 행위허가 부분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행위허가 부분 누르면 다시 한번 행위허가는 숫자만, 그 다음에 기본이 해당 3번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행위허가는 거저 이제 됐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